편안한 사운드를 추구하고요. 많이 부족한 음악이지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명 좀 켜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가야금 연주자 이승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국악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악기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지금 제 앞에 있는 악기 혹시 어떤 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 맞습니다. 가야금입니다. 아, 역시 다들 네, 대단하시네요. 네. 아, 제가 처음에 말했죠. 아, 죄송합니다. 아, 오른쪽에 있는 이 악기는 보이시죠? 여기 화면에 보이실 텐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아쟁 연주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쟁 연주자 김소리입니다. 이승호 연주자님의 제니의 솔로를 들었는데요. 이승호 연주자님이 지금 솔로여서 네, 저도 간단하게 아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가지 악기를 비교하여서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요. 타악연주자 나와주세요. 그룹홈의 타악연주자 송대의라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 장단 중에 가장 빠른 장단입니다. 가락은 덩덩 쿵딱쿵. 홈의 소리꾼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지금 조명이 너무 밝아가지고 제가 너무 떨리거든요. 지금 여러분 조명은 되게 빨개진데 얼굴도 빨개셔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취임새를 한번 취! 그렇지! 여기 중에서 아무거나 한번 다 보는 것이었다.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동굴 동굴 생긴 너. 저희 음악 그룹이 조금 잔잔한 음악을 하는 팀이에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이 이제 언와인드라는 건데요. 이 노래는 살포리 이 노래에서 이제 원곡에서 저희가 저희 음악이 많이 좀 분위기가 처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프로젝트 언와인드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한 만큼 반응이 많이 떨어지진 않았네요. 네. 좀 이제 놀아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의상 체인지를 좀 하고 올 건데요. 허든 제갈량 제 자리가 깜짝 놀래 목을로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닿네. 앵콜곡으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음악그룹 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